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소요와 정기고가 부른 썸으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박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썸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래 같은데 벌써 6년 전이죠. 네. 2014년 곡이더라고요.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곡과 어울리는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렌탈 산업 그리고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윤희 아나운서, 쉽게 네. 떠오르는 렌탈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정수기, 복합기, 그리고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렌탈 서비스 제품들이죠. 그런데 요즘 이 렌탈 서비스 품목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한 비영리 재단법인 입구에 걸려있는 묵직한 느낌의 문자도 한정.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한적한 자연 속 유유자적한 뱃사공이 그려진 산수화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이곳에 걸린 그림들은 재단 소유가 아닌 일정 기간 빌린 미술품입니다. 그림을 대여하는 것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작품을 교체해 주셔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고객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대신 빌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문화 생활을 향유하고 작가와 렌털 업체는 대여료를 나눠 가지는 구조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소유보다는 공유에 대한 그 경제가 최근의 트렌드이고 앞으로 인테리어 시장이 성숙도가 높아지고 문화적인 안목이 우리 국민들의 안목이 높아지면서 더불어서 미술품 렌탈 시장도 확산되지 않을까. 서초구 내곡동에서 식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김두봉 씨. 식물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고 시들만 하면 다른 식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각종 기관, 기업 등과 꾸준히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페나 이제 저기 뭐야 관공서를 많이 하죠. 하여튼 계절 따라 원하는 꽃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얘기를 하면은 수시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마치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듯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이른바 구독 경제가 렌탈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렌탈형 구독 경제 사례는 미술품처럼 가격이 비싸거나 식물처럼 관리가 어려운 제품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렌탈형 구독 경제는 흔히 말하는 가심비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내가 이 제품을 소유해서 많은 그 재화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만 주면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솔루션이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등장하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소유하는 대신 빌려 쓰는 시대. 구독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렌탈 서비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렌탈 서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독 경제 매우 인상적입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미술품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월정액을 내면 자동차, 또 명품 의류도 빌릴 수 있는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네. 경제 전반에서 구독 경제 모델들이 도입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올해 5,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3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네. 또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는 2023년이면 전 세계 기업의 75%가 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물건이 아닌 서비스를 사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구독경제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기분인데요. 오늘 주제, 렌탈 산업과 구독 경제에 어울리는 곡으로 썸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유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네, 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사, 어느 부분일까요? 내 것.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로서는 렌탈형 구독 서비스로 이용하는 제품들을 바로 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제품들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구독 경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갖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일 것 같아요. 네. 이 소비자들은 바로 그 경험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독 경제와 썸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박 기자의 구독 경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